무슨 수를 쓴 계집을 찾아내. 그게 어디로 숨었길래 아무리 찾아도. 이거 보이지? 계집이 아니었으면 얼굴에 그림 그릴 일 없었어. 사흘 주지. 사흘 안에 계집을 찾아내지 못하면 넌 이 위에 그림을 그리게 될 거다. 아, 지다밀 뭘 만들어요? 그 기생으로 한번 만들어 보라고. 아니 그럼 저야 좋지만 어르신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진짜 기생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냥 기생 모양으로 여기다 좀 두자는 게야. 가장 어두운 곳은 언제나 등잔 밑이니까 말이야. 알지? 난 또 좋다 말았네 그려. 부탁함세. 너 말 잘 듣고. 그래 아주 감쪽 같아. 야 얼핏 보면 아예빈 나도 못 알아보겠다. 그러게요. 이 이팔청춘 고운 나이에 미색조차 이리고 오니 춘향이가 왔다가 울고 가겠어요. 하, 얘가 진짜면 이 뜨르르르한 세도가에 이 돈풍깨나 주물리는 치들이 이 부용자 앞에 줄을 설 것이. 에헤, 이 사람이 즉. 담아, 네가 이렇게 감쪽같이 변신했어도 여긴 들고 나는 치가 많은 곳이야. 너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 아이고 아버지나 건너가 보세요. 여기 이리 진치고 계심 이 등잔 밑도 헌해질 거라고. 뭐 말하는 거 보니까 내 딸 맞네. 그래 네 말이 맞다. 부탁하네. 그래 가세요. 너 무슨 바람이야? 올 사설퍼교 양반이 수사구머고 다 작파하고 여길 콕 숨어있겠다고 다 하고. 이거 무슨 꿍꿍이야? 말 못해? 어디 가게? 준어리한테.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준어리에 뭔 일 생긴 거 아닐까? 거기 누가 없어? 이것 좀 열어봐요! 이것 좀 열어줘요! 이건 죽은 신흥고 화첩이잖아. 이게 왜 춘월이 처소에 있는 거지? 춘월이 정인이 갖다 둔 걸까? 오늘이 어찌하여 노론의 세상인가. 이것은 모두 지난 갑진년 환치정의 비극에서 비롯된 바 그 모든 진실을 담은 맹의가 나의 수중에 있으니 거래를 원하면 대문의 주무그룹 표식을 남기시오. 맹의라 했나 지금? 역시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어찌
어찌하여 소직대에게 숨기신 겁니까? 침착하시게. 그리 감정적으로 대처할 일이 아닐세. 감정적이라뇨? 무신년 억울하게 죽어간 동지들의 원혼을 생각하셔야지요. 이 사람! 맹이 기필코 손에 넣을 것입니다. 손에 넣어 피의 복수를 시작할 것입니다. 참찬께서 내 집을 다 찾아주시고 이거 해가 서쪽에서 뜨겠습니다. 전에 없이 신수가 아주 훤하십니다. 청년이라 해도 믿겠어요. 말머리에 너스레를 얻는 걸 보니 날 찍어 누를 패라도 쥔 모양입니다 그려. 근자에 아주 재미난 문서를 얻으셨다고요. 우참찬이야말로 어정이 아주 자면한 장난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 문서 진짜가 아니면 어찌 됩니까? 쓸데없는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쉬 늙습니다, 우참찬. 이 사람의 기우라면 어찌하여 반돈을 기우려는 자가 나타난 걸까요? 확인해 보세요, 대감. 만사는 부려 튼튼이라 했습니다. 매복은 자주 바꾸라 하였습니다. 오셨습니까? 네 놈이 감히 날 오라가라 해? 댁 근처에 날파리가 하도 많이 꼬여 별 수 없이 이 누추한 곳으로 매시게 되었습니다. 앵이 어딨나? 진 뭘 어디다 감췄냐고? 이 놈이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당장 갖고 와. 아니요. 앞으로도 우리 서방에서 관리할까 합니다. 이놈! 서방하고 노로는 이제 동지관계 아닙니까? 우리 손에 있는 것이 곧 대감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놈이... 어찌 이리 역정을 내십니까? 대감은 혹 우리 서방을 동지가 아니라 꼴이라고 생각하신 건 아닙니까? 필요하면 개처럼 부려먹고 필요 없을 땐 언제든 잘라버리면 그만인 꼴이 말입니다. 꿈에라도 그런 생각 품어보셨다면 지금 버리십시오. 단 한치라도 그런 낌새가 보인다면 맹인은 이제 소론의 손에 떨어질 것이니 말입니다. 제법이구먼. 자리가 점점 마음에 들어? 이 춘월이라는 기녀 또한 실종되었다 했느냐? 그러옵니다. 또한 이것이 춘월이 처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거 흥복의 화첩 아니냐? 거기 좀 수상한 명부가 있습니다. 유척기 게다가 장인까지?
모두 노론 인사들이군요. 알아본 바에 따르면 신하원이 죽기 전 그 세 사람의 초상화를 그렸답니다. 흥복이가 초상화를 그려? 그 아인 예진과 어진 외엔 그 어떤 초상도 그리지 않겠노라 호언을 했던 아이다. 하면 초상화가 목적은 아니었겠군요. 명부에 부원군 대감이 있는 것 또한 마음이 걸립니다. 별감들 중 빈궁정과 밀통을 하는 자가 있을지도 모른다. 장례관이 그리 고변치 않았는지요. 하면 빈궁이 별감을 통해 얻은 정보를 장인께 전하기라도 했단 말인가? 불가능한 일도 아니지요. 이 사건에 노론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부원군 홍봉환 또한 노론의 일원임을 강구하셔서는 아니되옵니다. 저가 저하 무슨 생각을? 의혹이 있으면 확인을 해야지.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거라. 예. 이 아이 먼발치에서 따르거라. 부용제로 무사히 들어가는 것을 보고 관궁해. 널 보낸 자가 누구냐? 누구냐 물었다. 기별도 없이 어인 행보십니까? 뭡니까? 열어보세요. 마음에 듭니까? 최상궁이 고른 것입니까? 너무 나한 것보단 빈궁에게 이쪽이 더 어울릴 거라 하던데. 신첩. 후일의 국모가 될 사람입니다. 검약에 본을 보이는 것은 국모의 본분. 이런 걸 주렁주렁 달고 다녀서야 모범이 될 수 없지요. 빈궁. 다른 일에나 마음 쓰세요. 이런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쓰시는 연유가 무엇입니까? 빈궁이 너무 심심해 보여서요. 10년쯤 되었습니다. 빈궁이 궁사리를 시작한 그날로부터 말입니다. 이 궁이라는 것이 본시에 여인네에겐 특히나 더 무료하고 적막하기까지 한 곳이다. 그러니 재미거리 좀 하나 찾아라. 내 글이 일렀건만. 아, 윷놀이도 싫고 투어도 싫다. 그럼 뭐가 좋을까요? 신첩은 궁에 소풍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도 이젠 하나쯤 찾아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언제까지 내 뒤에 사람 묻혀둘 생각이에요. 심지어 이젠 내 수족까지 매수를 해요? 근본벌이 계집을 궁으로 끌어들이지만 않으셨어도 그렇게까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 5년간 나인들 이 손으로 직접 뽑았어요. 하여 이름은 몰라도 얼굴은 다 기억합니다. 허나 그 계집은 낯선 아이였지요. 계집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지금 무슨 상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계집을 품고 싶으면 궁인들 중에서 해결을 보세요. 근본머리 계집을 궁으로 끌어들여 분란거리 만들지 마시고요. 상상력 한번 무궁무진하구만. 이러니 장신구에라도 마음 붙이랄 밖에. 부탁합니다, 빈궁. 빈궁이 상상하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니 날 감시하는 짓담은 하지 마세요. 아마도 부탁은 이게 마지막일 겁니다.
노리개가 아니라면 가락지는 어떻습니까? 마음을 잡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만 하세요. 내 가져다 드리지요. 좀 이상하군요. 다른 건 다 원문으로 쓰여 있는데 유독 그 그림 아래는 한자로 적혀 있는 것이. 이건 한자가 아니라 구결. 설마. 너는 칼이 아니야. 드디어 범인을 잡을 단서를 찾은 것인가? 지금 당장 도화서로 가겠다. 고개 들어. 송구합니다, 대감. 빨리! 야! 저 인연이! 빨리 빨리 따라오라! 이게 무슨 짓입니까? 국법을 어기고 새 책을 돌린 계집이 이곳 부용지에 숨어들었단 첩보가 입수됐느니라. 무슨 근거로 그런 말도 안 되는. 근거? 저기 있잖아. 간만일세. 새 책방은 잘 되나? 무슨 말씀이신지. 이게 어디서 발뺌을 하려 드는 게야. 너 불법 새 책한 죄로 수배자 명부에도 올라 있어. 새 책은 뭐고 수배자 명분 또 뭡니까? 이거 안 보이냐? 어디 봐요. 닮았나? 좀 닮은 듯도 하네. 그래도 날이 깨서 착각할 정도는 아닌 듯 보입니다. 착각? 물론입니다. 부용제는 나란 일 하시는 분들이 자주 찾아주시는 곳입니다. 하여 행수노릇하는 이 천안년도 준법하는 마음 하나는 뼛속에 깊이 새겨두지요. 국법을 위반한 무도한 년을 기녀로 삼을 일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지. 그래야 운심이지. 미안하게 됐네. 얘들아, 들어가자. 네. 잠깐. 넌 여기 좀 남아라. 네가 오늘 내 수청 좀 들어야겠다. 공무 중에 수청이라니요. 그 무슨 당치 않은 분부십니까? 시끄러! 네가 내 상관이라도 되느냐? 천한 기생년 따위가 어디 우전을 가르치려더라! 토설해. 넌 기녀가 아니라 새책방 계집이야. 아니라면 행수라는 년이 수청을 들게 할 수 없다. 저리 만류를 할 이유가 없겠지. 그렇지 않으냐? 어째 대답은 못하는게. 하지요. 들겠습니다. 수청.
이용재, 오늘은 그만 문 닫겠습니다. 무슨 일이야? 대체 어떤 놈이야? 아유, 그러지 말게. 일어나. 저하께서 이에까지 어인 행보십니까? 아이, 궁사리가 하도 지루하고 따분해서 기녀도 점고나 한번 받아볼까 하고 미행을 나왔다네. 아, 예. 근데 자넨 어인 일이야? 비번인가? 아니, 그런 것이 아니오라. 아, 기찰 중이로구만. 이보게 행수. 예, 저하. 기녀들 치마 속에 아무래도 수상쩍긴 한 모양이야.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이 유능한 종사관까지 나서서 이 기찰을 하려들 까닭이 없지 않겠는가? 자, 들자. 내 오늘 내년들 점고를 아주 제대로 받아볼 것이야. 계속 뭐 하는가? 예? 나와 더불어 점고라도 받으려는가? 아닙니다, 저 물러가 보겠습니다. 그래, 수고하게. 세이자가 비밀을 풀다니? 대체 어떤 비밀? 지금 곧 도화사로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부타도의 비밀을 풀었다 하셨습니까? 지금 곧 나와 함께 도화서로 가자. 이곳 부용제가 더는 안전치 않은 것 같구나. 장도를 계집의 모가지에 박아. 계집과 함께 국본도 끝장을 내자고. 이런 걸 두고 양수 겸장이라 하는가? 누굴까? 공격한 자들은 누구며 또한 나를 도운 자들은 누구지? 일단 여기 빠져나가는 게 좋겠다.